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도 박스가 하나 제 눈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바로 사박토입니다. 제가 베란다 다육이들은 사박토를 사용해서 분갈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사박토가 똑 떨어져서 이렇게 사박토를 재주문을 했답니다. 제가 받은 박스는요, 이렇게 사박토가 4포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박토는 7리터가 한 포대이고요. 요 한 포대에 2만원입니다. 2포대를 하시면 38,000원, 3포대를 하시면 53,000원, 4포대를 하시면 67,000원에 이렇게 선물까지, 서비스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오늘 서비스로 받은 용토는 요거는 난석이죠. 소립 난석을 서비스로 주셨네요. 제가 베란다에서 콩분 미니분을 주로 사용하다 보니까 요 소립 난석도 배수층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배수층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박토가 4포대 들어있고요. 사박토를 처음 주문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렇게 안내문이 나갑니다. 3장 분량으로 이렇게 사박토 식재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넣어주셨고요. 그리고 피트모스, 이 사박토의 주 재료는 피트모스인데요. 피트모스에 관한 짧은 설명들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피트모스의 장점, 병균 또는 병충이 없는 무균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보수력이 뛰어나다, 통기성이 훌륭하다, 생명 유지력이 좋다, pH에 관한 설명들도 되어 있고요. 또 상토에 관한 짧은 설명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만 좀 읽어보셔도 사박토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박토는 이렇게 아주 가벼운 흙이고요. 피트모스라고 하는 것은 습지대에서 이끼나 수초들이 오랜 시간 동안 퇴적이 되어서 흙처럼 딱딱하게 굳은 유기물 토양을 말하는데요. 그 피트모스가 50%가 들어갔고요. 나머지 블랙마사, 경석, 휴가토, 질서, 토양살균살충제, 계피가루 등 좋은 재료들을 넣고 배합을 한 흙이랍니다. 이 피트모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전부 다 상토가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피트모스, 코코피트, 펄라이트를 배합한 흙을 상토라고 합니다. 상토도 일종의 배합토인 거죠. 상토라는 것은 정부가 농사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만들어낸 흙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토는 그저 상추, 배추, 모종 씨앗 발화시키는 토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상토라는 것은 씨앗을 발화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지나면 그 상토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5개월, 뭐 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분갈이를 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마사 70, 상토 30으로 배합을 해서 다육이를 심어야 한다, 그런 교과서 같은 말들이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가다 보니 이런 흙 배합에 있어서도 인식이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트모스라고 하는 이 용토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요즘은 농장들도 인식이 많이 바뀌어서 상토로 식재하는 것을 지향하고, 상토와 비교하면 이 피트모스가 가격대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다육이 성장에 월등히 안정적이므로 피트모스를 용토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농가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고 해요. 우리 다육이 매니아들도 코코피트가 주성분인 배합토, 그러니까 상토를 주성분으로 하는 배합토에 하는 분갈이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베란다에서 미니분 콩분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사박토를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립니다. 화분이 작다 보니까 물마름이 굉장히 좋아서 일주일, 이주일에 한 번씩 저는 관수를 해주었어요. 그런 기간들이 조금씩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미 완성된 배합토에 상토를 조금 첨가를 해서 제가 조금 보수성을 늘린다고 나름대로 늘려가지고 다육이를 식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볍고 보수성이 좋은 피트모스라는 재료를 주 원료로 한 사박토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베란다 안에서는 이 사박토로만 분갈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 4월 말부터 사박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는 제가 사박토에 식재를 해주었기 때문에 베란다에 있는 다육이들이 한 절반 정도는 사박토에 식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박토는 한 포도 무료 배송이 되니까요. 일단 이 사박토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한 포만 구매를 먼저 해보시고 좀 좋다고 느껴지시면 나중에 두 포, 세 포, 네 포 이렇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박토가 7리터가 한 포로 포장이 되어서 오는데요. 지금 가을맞이 분갈이철이라고 해서 45리터 원팩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 박스보다 더 큰 비닐봉지에 담겨져서 오고요. 45리터 원팩은 7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존의 사박토를 사용해보시고 좀 사박토가 좋은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원팩에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7리터 한 포가 2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45리터 원팩을 구매하시면 이 7리터를 12,500원 거래에 구매하시는 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사박토를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느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구독자 4,000명이 달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사박토 사장님께서 저에게 4,000명 구독자 달성 이벤트로 무려 사박토 10포를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 4,000명이 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구독자 4,000명이 넘었고요. 그래서 제가 미루었던 구독자 4,000명 이벤트를 이 사박토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총 10분께 사박토가 갈 거고요. 이 사박토 한 포를 무료 배송으로 보내드릴 겁니다. 총 10분에게 이 사박토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기회를 나눠드릴 텐데요. 제가 한 3분 정도는 추첨을 직접 할 겁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면 항상 영상에 들어와서 댓글을 꾸준히 남겨주셨던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상에 들어와서 영상을 시청을 하시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몇몇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을 제가 직접 추첨은 3명을 할 거고요. 나머지 7분은 제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동으로 추첨을 할 겁니다. 제가 생각해둔 3분이 있긴 한데요. 다시 한번 제가 최근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서 한 분 한 분 프로필을 들어가서 프로필을 들어가면 제 채널에 그동안 댓글을 몇 번을 달았는지가 쭉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번 3,000 구독자 달성을 했을 때도 똑같은 방식이었는데요. 이벤트 기간 내에 생성된 계정에 대해서는 당첨이 되더라도 무효 처리를 하겠습니다. 무료 나눔 이벤트를 한다고 하니까 당첨 확률을 높이고 싶어서 새로운 계정을 몇 개를 가입을 해가지고 댓글을 달아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프로필을 클릭을 하면 계정이 언제 생성이 되었는지 다 나오기 때문에 당첨이 되더라도 당첨자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올라간 시간부터 해서 제가 한 이틀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틀 정도 댓글창은 오픈을 해놓고 그 이후에는 제가 댓글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댓글이 많이 달려도 막 댓글이 뭐 1,000개까지는 넘어가지 않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3,000 구독자 이벤트 할 때 보니까 댓글이 어마무시하게 달리더라고요. 이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좀 사박토를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취지에서 한 이틀 정도 제가 영상을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 댓글에 사박토라는 단어만 넣어가지고 댓글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사박토 사장님께 응원의 한마디를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사박토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의 후기도, 짤막한 후기도 괜찮고요. 또는 저에게 응원의 한마디 남겨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댓글에 사박토라는 단어만 들어가면 됩니다. 구독자 4,000명 이벤트 많은 참여해주세요. 안녕.